이야기의 시작에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부들 사이에서 밍크고래가 바다의 로또라 그러는데 신선한 거,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건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돼요. 현행법상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환경단체는 2017년 9월 울산지검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포경업자들이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었다는 이유입니다. PD수첩은 2년 전 이 사건을 취재해 방송했습니다. 2016년 4월 울산경찰은 불법적인 고래고기 유통업자를 수사하면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담당 황모 검사는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톤을 한 달 만에 피의자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저희들은 이제 최소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환불을 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나. 경찰은 되돌려준 고래고기 21톤의 소비자 가격을 약 3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상적인 고기를 한 상자 가져갔는데도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한 상자 가지고도. 몇 달 됐는데. 지금 5월 달에 그 많은 고기를 한 달 내에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돈이 안 옵니다. 차가 잠이 안 옵니다, 사실. 내 후배는 그 이 추분에 1년, 저번에도 고래 사건으로 1년 살고 그거보다 수십 배 많이 뺏긴 사람은 뭐 이 뭐 그대로 뭐 이래 있으니까 그래. 이 법 처리가 형평성 원칙에 잘못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한모 변호사는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 근무했습니다. 고래고기를 돌려준 황 검사가 근무하던 바로 그 부서였습니다. 변호사님 되시죠? 변호사님, 사실 MBC에서 왔습니다. 고래고기 환부권으로요. 2억 원 수임하신 거 사실인가요? 검사와의 친분을 의뢰인들한테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친분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님, 검찰 측에 영향을 끼치셔가지고 고래고기 환부 받으신 건가요? 변호사님. 변호사에 대한 계좌나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사건 담당 황모 검사에 대한 조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황 검사는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캐나다로 1년간 연수를 떠났습니다.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조사가 불발에 그친 거죠. 이거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검사는 형사사법제도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현재의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될 사람입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이례적인 사태.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언론 브리핑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검찰하고 경찰 관계가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대립적 관계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둘이 대립각을 세우고 난 이후부터는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서류를 송치하고 나면 굳이 발려 뭐 빨간 줄이 끄어져서 온다든지. 고래고기 사건 이후 울산검찰과 경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년 전 PD수첩에서 방송했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지역검찰이 유착된 것은 아니냐며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울산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던 2018년,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에 대한 비리 의혹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쩌다 이렇게 전국적인 사안으로까지 확대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김 전 시장 형제의 비리 의혹은 무엇이었고 이 수사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본인이 낙선했던 2018년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없는 죄를 계획적으로 조작하여 저와 제 가족, 측근에게 덮어씌우는 아니면 말고식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은 뭘까? 2주일 넘게 설득한 끝에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던 건설 시행업자 김응태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제가 억울하니까 여러 사람 정치인들, 제 아는 사람한테 언론하고 뭐 내용 증명 날리고 다 했죠. 있다고 말만 했지. 원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 그걸 이제 공개는 안 하고. 못 내놓죠. 나도 그게 내 문제로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 깜빵 가고 내가 조사받고 그게 나도 같이 걸리는 거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내놓고 꽁꽁 여놓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김응태 씨는 2017년 8월경 감춰뒀던 계약서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이 용역 계약서입니다. 아파트 신축 관리 사업에 필요한 분양 등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김응태 씨에 따르면 한 아파트 시행권을 본인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30억 원을 지불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상대방인 김세호 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입니다. 울산 책일 사람 저 기어입은 김기현이라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한 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김세호 씨가 먼저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형이 시장이 될 건데 저 형이 시장이 되면 뭐 정리할 수 있는데 형님이면 아 그러면 그렇게 할래? 그럼 네가 뭐 내하고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노? 그러니까 형하고 오늘 해라. 형하고 오늘 한다고 너 형이 그러다 크면 내가 그래 하지. 형하고 오늘 했대요. 내가 지하고 무슨 그 약속을 해갖고 30일 약속을 뒤틀리고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 사실 김응태 씨는 2007년 해당 부지에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의 부도로 자금난을 겪으며 아파트 시행권을 잃었고 2012년 A사가 시행사로 선정됐습니다. 김응태 씨는 아파트 시행권을 되찾기 위해 A사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A사는 그 대가로 웃돈 3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30억을 주고 인수한다는 얘기를 전에 건네간 거예요, 이 말이. 형님, 우리도 선거 비용 많이 드는데 이왕 주는 거 우리 주는 게 맞습니까? 이 말에 들었지 보이 들어보이 맞는 거예요. 저 형 시장이 되면 뭐 허가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안 해주면 되는 거고 저하고 그 선거 전에는 그 참 그래서 아마 점심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했을 거예요. 본인이 그럼 뭐 어떡할래? 형님 약정서라도 만들어 찌는가나 이런 부분 담을까요? 그게 얄마 그거는 서로 문제가 되니까 그건 빼고. 김세호 씨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김세호 씨가 분양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김세호 씨는 그런 계약을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세호 씨는 2005년경부터 직업이 없었습니다. 건축 관련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었으며 김기현 전 시장의 친동생이라는 것 외에 특별히 알려진 능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세호 씨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김응태 씨에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계약은 성사됐지만 김세호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세호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김 씨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어떤 건설사의 인허가를 방해를 해서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건설사로 이 시행권이 넘어오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30억을 받기로 한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죠. 2018년 1월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세호 씨에게 한 달 동안 5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에도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기존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출석 요구 이후 석 달이 다 돼가는 2018년 3월 말경 잠적했던 김세호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울산지검으로 찾아갔으나 검찰은 경찰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동안 잠적 계약을 왜 쓰셨습니까? 네,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제 결백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잠적하셨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뭔가요? 아니,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검찰로는 왜 가셨어요? 연락 취하고 계셨나요? 검찰로는 왜 가셨어요?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적용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신 건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세호 씨가 김웅태 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D건설을 압박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D건설은 해당 아파트 사업의 최초 시공사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지급 보증을 서고 사업 부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세호 씨는 형인 김 전 시장을 통해 D건설을 압박하면 시행사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계약을 주선했던 지인 두 명입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청탁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김세호가 김기현을 통해 당시 PF 대출 보증사인 D건설을 압박하여 A시행사 측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D건설이 김웅태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준석 씨의 경찰 진술도 같았습니다. D건설이 시행사를 바꾸지 않더라도 김기현을 통해 울산시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A시행사의 사업 인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윤준석 씨를 4차례 조사했고 조사관도 3번 바꿨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2018년 12월 경찰은 김세호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울산지검은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기류가 경찰 쪽에서도 많았죠. 거래고기 사건으로 인한 검찰의 일종의 좀 보복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적지 않게 흘러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 울산 경찰과 검찰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혐의가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경찰은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과장은 SNS에 공개적으로 비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 상반된 결론을 낸 것은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검찰이 당시 내린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이 불기소 결정서에는 검찰이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과연 검찰은 왜 이렇게 경찰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의 결정적인 이유로
진술 번복을 들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 두 명이 검찰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김세호로부터 김기현이나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A씨 행사가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김세호가 형을 통해 D건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했는데 그 형이 김기현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을 어떻게 봐야 할까? 네 번인가요? 대표 조사 받으면서 일관되게 진술했다가 갑자기 검찰이 나니까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법원이었다 그러면 아마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처음에 진술하는 게 오히려 더 사실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뭐 더는 따지지 않고 그냥 뭐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파급, 이게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더 커지긴 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진술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고. 검사로 재직했던 우원근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뀌긴 했지만 이제 유의 진술은 아직까지도 이제 당시에 무슨 그런 공무원 연관해서 이게 쓰던 건 계속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세호 씨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인허가를 지연시키면 이자 부분에서 압박을 느낄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인허가 딜레이는 누가 시킵니까?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김 공무원을 통해서 뭔가 한테 압박을 응?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 부분은 중요한 진술이죠. 보통의 사건에서 이렇게 배정 못해요. 바뀌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아요. 어 그래 바뀌었어? 그럼 이게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네, 이게 맞아요. 그럼 어 그래. 그럼 무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수사관랑 이런 건 안 맞는다고요. 윤준석 씨는 네 번의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검찰에서 말을 바꾼 것일까? 수소문 끝에 윤준석 씨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경찰에서 하셨던 말씀하고 이제 검찰에서 그 진술이 바뀌게 됐는데 바뀐 거 없고요. 뭐 그 일들은 다 해놨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경찰에 뭐 인사들이 얘기 다 했고 검찰에서는 그게 형이라고만 했지 그게 김기현 전 시장이 그냥 뭐 한 그 앞뒤를 다 잘라먹고 그냥 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앞뒤를 다 잘라먹었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그냥 당연히 제가 검찰을 가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앞에 있는 게 있고 뒤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자체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뭐 제가 또 오해가 생기니까 내가 바꿨나 안 바꿨나 뭐 제가 이제 쟁점 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진술이 취사 선택됐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 씨의 검찰 진술 요지는 김세호 씨가 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 형이 김기현 전 시장이라는 말은 안 했다는 것. 검찰은 그 형이 김세호의 또 다른 형 김일호라고 추정했습니다. 김일호 씨는 김기현 전 시장의 형입니다. 경찰은 이런 검찰의 해석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이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윤준석 씨가 김일호를 통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아파트 승인이라고 하는 건 울산시장이 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김세호의 두 형 중에 울산시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건 김기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가지고 이거는 그 형이 김기현인지 김일호인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오히려 그냥 정말 김세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변호사처럼 들어주는 거다라고 경찰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추정대로 김일호 씨는 대기업인 D건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일까? 그의 직함은 H전공 회장. 30억 원 용역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그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H전공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일까? 계약 체결 당시의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아, 여기 건물 안내판에 회사 이름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X 몸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거였는데 이사온 지 한참 됐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H 전공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여기 혹시 전공이 나간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요. 그... 아 그래요? 예. 한 어느 정도나? 제가 2년, 한 2년 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2년 넘어서요? 네. X 전공 요즘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 말만 X 전공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입주자 카드에 따르면 직원이 7명 정도인 작은 업체였고 사업 실적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에 경제숙도 사업을 해갖고 계속 실패만 했어요. 저희도 뭐 X전공 일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시행사였는데 네. 저희도 왜냐 그러면 이제 용역비를 못 받았어요. 김희로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그냥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생활하는 오직 그냥 김기현의 형이다라는 거 말고는 딱히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한 또 다른 이유는 계약서의 문구입니다. 계약서에 김기현이나 공무원을 통한 청탁, 알선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분양사업 용역 계약서와 내용이 같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만난 업계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30억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부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 끝냈을 때 예를 들어서 준공 떨어지고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게 입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주가 들어가면서 잔금 처리가 다 되니까 그때 이제 성공 보수로다가 보통 뭐 30% 40% 그때 가서 받거든요, 보통. 계약서상으로만 네. 보실 때는 어떻던가요? 결국은 돈을 넣어놓기 위해서 쓴 계약서밖에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김세호 씨는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관리 업무로 알고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흥태 씨가 아파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 자신을 속였다는 그의 주장을 검찰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누가 어느 누가 분양대회 계약 체결하면서 시행 사업 시행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그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사업 시행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30억이라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되찾아오려는 방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 계약 당시 김흥태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 증거들 지금 말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검사는 당시 김흥태가 사업 시행자라고 속였다고 속은 걸 난 몰랐다라는 김 주장 그대로 받아들인 건 큰 잘못이죠. 이거는 재판부로 갔을 때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사안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저는.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꿔가고 이것을 믿어준 검사. 뭔가 수사 과정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불기소 결정의 의문점들에 대해서 울산지검에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울산지검이 서면 답변을 해왔지만 불기소 결정서와 똑같은 내용뿐이었습니다. 의혹을 해소할 만한 새로운 해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두 달 뒤 사건 고발자인 김흥태 씨가 고발을 당합니다.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의 형이 김흥태 씨를 고발한 것인데요. 2015년에 있었던 강요비수 사건을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들춰낸 것입니다. 그 뒤로 김흥태 씨의 지인들에게 울산지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지검 수사관은 전화로 좀 의아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분을 아는긴 아는데요. 예. 뭐 제가 돈을 빌려드렸어요. 아, 김흥태 씨 돈을 빌려줬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빌려주고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지금요? 네. 씨하고 말하고 좀 틀린데 지금 말하고는. 아니 그 통장 브랜드에서 갖다 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로는. 네. 상가에 투자를 해서 까지 갔어요. 아 근데 여기서 거기 어디세요? 검찰청이라고 얘기해.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전화를 받은 김흥태 씨의 지인은 제작진이 파악한 것만 10명입니다. 김흥태 씨하고 동거래가 좀 있더라고요. 투자 겸 대여 겸. 뭐 그런 식으로 김흥태 씨하고 뭐 굳이 한테 뭐 검찰서 전화 왔더라고 할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본인의 판단이고요. 네. 예. 한 번 오셔가지고
여기는 검찰청 1210호실입니다. 당시 울산지검 1210호 담당은 문승태 검사입니다. 문승태 검사실은 왜 강요 미수로 고발된 김응태 씨의 금전거래 내역을 조사했던 것일까? 2018년 5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강석주 씨를 만났습니다. 김응태에 대해서 당연히 돈도 못 받을 건데 왜 저리나 떠놓고 있느냐고. 이 천지 사기꾼이 빚이 엄청 많은데 고소해라. 빚이, 김응태가 빚이 워낙 많아서 돈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돈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고 이제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계속 이거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시긴 말, 시긴 대로 안 하면 막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뭐 책상을 두들기기도 하고 그랬죠. 강 씨는 검찰 조사를 몇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면서 검찰 출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 아시겠어? 아시겠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거 거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본인은 며칠만 시간을 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출석을 지금 거부하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물론 이제 출석 한번 거부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뭐 저기 뭐 지금 당장 뭐 그런 강제 수사 나갈 건 분명히 아니고 다만 본인이 출석 거부하신 건 맞습니다. 본인이 오늘 못 오시겠다면 제가 다음 날짜를 잡겠습니다. 11월 16일 날 제가 약속을 잡겠습니다. 회사를 계속 쉴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일단은 11월 16일로 제가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건 본인 판단 알아서 하십시오. 검찰 수사를 한 네 번이나 받게 됐는데 네 번 받아도 주로 다 김응태에 대한 조사라. 내하고 김응태와 관계. 정보통신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소를 해라. 그럼 고소하면은 그 돈을 받아주나. 돈 받아준다 그럼 내가 지금 바로 고소할게. 이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검찰 수사관이 돈 받아주는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책임 문진다. 김응태 씨를 고소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지인이 또 있습니다. 문승태 검사가 가타부타 나는 내 친한 친구한테 12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한 친구가 안 갚으면 나 그 친한 친구 가만 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왜? 제가 김응태한테 1억 2천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빗대가지고 100분의 1로 축소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인간 거래에 대해서 검찰 형신서도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고소를 종용하는 데서 그 회의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은 이거는 국방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검찰 조사 과정 중 김응태 씨를 사기로 고소했던 박진수 씨의 통화 음성입니다. 너는 그 얘기라. 내가 오직 하면은 이 저기를 이거지 이렇게까지 저기 하겠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를 내가 서인들 그러면 나한테 놀라서 자료 꺼내는 거 보고서 재판을 열어보면서 전부 내 거라 그러대. 뭐 내가 그렇게 말하지. 네 건 관련돼가지고 이 나를 너무 심하게 이제 흔들어대니까 이 자체가 스트레스 짜증이란 말이야. 검찰은 2018년 4월 말부터 김응태 씨의 계좌를 조회해 금전 거래가 있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에게 고소를 종용당했다는 사람은 제작진이 확인한 것만 5명입니다. 이 사기 사건은 장애들 그 관심받기였어요. 관심받기고 채권자들 자꾸 금액을 높이려고. 높이면은 김응태는 압박이 되잖아요. 형이 늘어날 거고 예를 들면은.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한편으로 이제 그런 일환이었어요. 아마 규모가 좀 큰 금액이 있었던 그러한 어떤 참고인들을 모두 다 들여다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빌려준 돈이냐 추단 돈이냐 피해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나 이러한 것들을 종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 수사가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태 씨는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문승태 검사와 수사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영민 씨는 문 검사에게 들었던 말을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뒤 울산지검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문 검사실에 있는데 문승태 검사가 그 방에 와가지고 아이고 오래간만인데 하면서 슬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1층에서 출입증 안 나가고 증등증 찾는다 아니겠지? 근데 그때 전화가 오더라고.
윤선대 변사가. 그래서 그 내려가는 사람 그 참 한 장하게 올라오라고 알았다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윤선대 검사가 내가 경찰청에서 창고인 진술한 그 진술 조서를 왔다 나한테 던지시면서 어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거 무의미다 무의미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술할 수가 있나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제가 남의 그 고자질 해가지고 현장을 긁힌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아니 고소 당사자인 검사가 그 내가 진술한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변호사는 지적합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들이에요. 예. 그 감찰 받아야죠.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서 담당한 검사 그리고 결재 라인만 보는 게 맞죠. 피의자가 뭐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열람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어떤 진술 조서나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재판으로 넘어가야지 비로소 그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18년 12월 김응태 씨는 강요 미수 외에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습니다. 그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까지 6개월간 50번이나 넘게 검찰에 불려가 같은 질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목적을 항원한테 있었다고 봐요. 왜? 내 사건의 3분의 2가 항원아 성추를 얘기했으니까. 하면서 그 조사에 뭐 대부분은 항원아 관계, 항원아하고 뭐 직원들 바꾸는 이런 관계, 막 인사가 일어나고 막 하는 부분에서 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대충 전부 다 이런 수사였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주도했고 검찰 저격수로 불리며 고래고기 사건 때도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청장은 그런데 만나신 적은 있어요? 없어요. 대표님은? 없어요. 연락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그게 있었으면 검찰에서 제가 뭐가 나와도 나왔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 왔는데 그 부분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이문태가 이런 그 일들을 벌일 위인이 아니라고 이제 그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돈을 김웅태한테 그만큼 주고 예. 당신이 모든 이런 저기를 갖다 뒤에서 김웅태를 조정을 한 거 아니냐. 아니 청장이 울산 청장이 누가 나하고 무슨 그 저기가 있느냐. 얼굴도 한번 본 이렇게 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네. 사실이냐?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당신들 확인해 본 것 아니냐? 그럼 울산 청장하고 선생님은 어떤 사이라는 거를 물어봤다라는 겁니까? 아느냐죠. 알고 있느냐? 예. 모르는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의혹에 대해 울산지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울산지검은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 조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영민 씨도 울산지검에서 분명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정확한 또렷하게 그 멘트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 김은태 뭐 황운하 청장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건설업자가 무슨 저 높은 그런 사람을 알겠습니까 하면서 울산 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 거는 맞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김은태도 타겟이 아니었어요. 김은태 제가 볼 때는 김은태를 불소시식을 마중물로 해가지고 황운하 쪽으로 수사를 갖다 확대하는 게 이 목표였어요. 울산지검은 고소를 종용했거나 참고인 진술서를 보여줬다는 내용도 그런 사실이 없으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문승태 검사실에 확인해 보셨어요, 검사님? 저희가 지금 여쭙고 있는 사항은 문승태 당시 담당이셨던 문승태 검사님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저희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이거 이 취지가 네. 예. 지금 문승태 검사님이나 김 수사관님한테 검사 부장 검사님께서 확인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공식적인 답변으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맡은 업무가 공부 담당이라서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여기까지입니다. 검사가 고소를 하라고 종용한 적은 없다고 울산지검은 답합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조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당 검사실에 확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냐고 여러 차례 물었지만 공보 담당 검사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경찰과 검찰이 벌이고 있는 검경 내전은 점점 점입 가경으로 흘러갑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뒤 울산 경찰은 51쪽 분량의 이런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내부 보고서에는 검찰의 불기소 논리에 대한 반박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2018년 A사가 시행한 아파트가 완공됐습니다. 김흥태 씨는 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김태 씨가 워낙 그 전부터 되게 두꺼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언론사마다 찾아다니셨거든요. 그 이제 사업 허가를 내준 북구청이나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혹을 제기를 하셨었죠. 해당 아파트 건설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그게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수사 왜 안 하지? 왜 이런 게 제대로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가 안 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선생님이 언젠가는 이 사건에 관련돼 있던 김흥태 씨의 지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안에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 이런 부분은 아예 수사가 안 됐어요. 괜찮은 수사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뒤에 수사가 수사가 안 된 거예요. 네. 거기에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에 미묘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 검사님 의견과 담당 형사의 의견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나서 뵙고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야 될지 협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오셔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오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고 찾아가면 만나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울산 지금 특수부층에 찾아갔는데 그 밑에 사무관님께서 검사님께서는 만나는 걸 거부하시니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로 전해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 무렵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 계좌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입금된 시기는 2014년 지방선거 전후. 누가 이 돈을 보낸 걸까? 2억 원이 넘는 거금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해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은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은 여러 차례 쪼개져 입금됐고 같은 사람이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한 은행에서 1시간 반의 간격을 두고 김 전 시장의 형제에게 돈이 들어온 것. 그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에게 그 돈의 출처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돈의 출처에 대한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 8월경 지인으로부터 김인호가 A씨 행사 사업 수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A사의 사업을 밀어주는 바람에 김흥태와의 약속은 못 지키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전 시장의 형 김일호 씨에게 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기로 했다는 A사. 당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보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울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문제를 삼은 가장 큰 이유는 인구였습니다.
그 당시 울산시 북구 거주 인구는 목표 인구인 18만 3천 명을 넘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5년도 계획을 상향, 그러니까 넘어섰다는 말이에요. 2014년 그때쯤에는.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생기면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1차에서도 보완을 못 해가지고 그 자진 철회, 2차에서도 보완을 못 해서 그냥 반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김기현 울산시장 취임 직후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진행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때 A씨 행사는 울산시가 인구 배분 계획을 바꾸라는 취지의 파격적인 보완 계획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는 이를 수용해 시장 취임 한 달 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배분 계획을 30%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게 시행사는 어떻게 보면은 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찰 보고서가 정말이라면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해라, 해달라 마라 요구를 한다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때마침 또 다른 걸림돌도 해결됐습니다. A사의 아파트 부지 안에는 김흥태 씨의 땅 두 곳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흥태 씨가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 그런데 김흥태 씨의 땅은 모두 공원과 도로로 수용됐습니다. 경찰은 형제에게 돈을 보낸 곳이 A씨 행사일 수도 있다 보고 계좌 추정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형과 동생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계좌 추적을 검찰이 막았다. 그래서 형제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를 못했어요. 울산경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일을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울산지검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종료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지휘했습니다. 신속성을 위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경찰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굉장히 다른 송치 지휘였다고 생각합니다. 2년, 3년이 넘어가는데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만 그런 식으로 수사하고 송치하라는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담당 형사들은 이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2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2016년에는 울산지검 강백신 검사가 먼저 연락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백신 검사도 그때 당시에 이거 다 문제가 있네. 그래서 자료를 보여주시래요. 저만큼 많다. 그래서 조급정을 내지 말고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사건합니다. 진짜 울산 봉화전입니다. 강백신 검사의 수사 내용이 2016년 6월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북구 한 아파트 공사의 특혜 의혹도 수사에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강백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자리를 옮기며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 강백신 검사에게 그 내사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1127호의 강백신 검사님이신데요. 네네. 저희가 이분들한테 요 저희 네. 취재 내용 관련해서 좀 반론 보도를 요청 반론을 요청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강 검사와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소문을 했지만 지인을 통해 인터뷰 의향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서면을 통해 당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으며 적법한 민간 용역 계약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통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수사권을 심각하게 남용해 선거 개입을 한 범죄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지검의 입장도 물었습니다. 울산지검은 먼저 김응태 씨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행사의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미완의 수사로 남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당시 검사들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사건인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원점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낸 검찰과 경찰. 울산 검경 갈등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사건의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보도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울산의 경찰과 검찰이 갈등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울산시장 형제의 비리 의혹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별도의 사건이지만 세 사건은 묘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 갈등이나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가 왜곡되고 틀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엉뚱한 시민들이 겪게 됩니다. 의혹이 있다면 각각의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질 공수처가 서로를 존중하고 견제하면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랍니다.